소화제였습니다. 맞아요. 근데 이 소화제도 좀 잘 알고 먹어야 되잖아요.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소화제가 가장 효과가 빠를까요? 네, 그거 제가 바로 눈으로 확인시켜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많이 드시는 드링크형 소화제. 네, 이 편육과 바브 형태가 거의 다 유지된 걸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소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으세요. 쭉 짜서 이렇게 하얀 거 먹잖아요. 약간은 좀 녹긴 했지만 고기와 바브 형태가 거의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지금 있습니다. 지금 몇 시간 지난 건가요? 네, 24시간 지났습니다. 24시간 네, 어제 약국에 많이 파는 그러니까 알약 형태의 소화제. 우리가 이제 정말 소화 안 될 때 먹는 거 있잖아요. 네, 완전히 그냥 죽이 되어버렸잖아요. 아, 예. 이게 만약에 체내라면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을 분해시킬 수 있는 합성 효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아. 아니 그럼 선생님, 제가 먹는 제산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가? 아,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소화불량에다 속이 쓰릴 때 자주 드시는 이 하얀색 겔 형태는 사실은 소화제가 아니라 제산제입니다. 아. 네, 그래서 이렇게 산성인 상태에서 제산제를 넣었더니 자 색상이 지금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그렇죠? 네. 신기했어요. 네, 그래서 중화가 되면서 약간 연기성이 된 상태예요. 그러니까 제산제 자체가 연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시키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. 자, 소화불량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. 효과 200% 소화제 복용법. 소화제 남용하면 진단 놓칠 수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. 와. 여러분이 지금 소화제를 남용하고 계시거든요. 1번 위암, 2번 위궤양, 3번 위염. 소화제 안 먹었다고 위. 아니 요새 소화제 좀 먹었다고. 우리 암까지 가.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려 있는 게 위암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냥 위염. 그거 먹었다고 위암까지 생기면은 안 되죠. 그게 무슨 네. 무슨 항생제 너무 오버 아닐까요? 정답은요? 정답은 1번. 뭐라 그랬어 아까지 날 뭐 심하다고 그렇게 말들이 많았어. 이거 맞췄잖아 내가. 미쳤어요?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쓰리거나 했을 때에는 이 시기가 계속 지속된다 할 때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도 받아보시고 진단을 하셔야 돼요.